제 거는 물음표로 이렇게 딱 식상하지 않은 걸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. 이제 랜덤 박스로 1,000원짜리 한 장 들어갈 수 있어요. 별 의미 없이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김은민입니다. 네,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공약 네, 지키러 왔습니다. 일단은 랜덤 박스를 한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하나를 더 준비해줬네. 회사 협찬품인데 화장품, 뭐 이렇게 마스크팩, 뭐 로션 이런 거가 들어오고 거기에 이제 커피 쿠폰까지 넣고 누가 받을지 모르겠지만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.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하는 거예요. 이게 지금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또 누가 좋네 마네 하니까 제가 딱 정하고 이건 또 제가 가서 내 돈 내 산 제가 가서 직접 샀습니다. 팬들 드리려고 팬 여러분들 언제는 나중에 열어보세요. 알아서 이거 쿠폰 똑같이 들어갑니다. 이것도 커피 쿠폰. 랜덤 박스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. 근데 알죠? 꽝도 있는 거 알죠? 꽝도. 이게 저번에 그 유튜브 촬영할 때 제가 만든 그 바람개비 이거랑 이것만 준비 너무 하니까 행운의 2달러 이거랑 커피 쿠폰 똑같이 넣어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2만 넣으면 더 좋고 비싼 걸로 제가 한번 또 따로 준비해보겠습니다. 오케이, 사인도 다 똑같이 넣어드리겠습니다. 준영이가 준영이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내려오네요. 안 내려오고 있는 중인가 본데 전화 안 받는다. 아이고 이런 절묘한 타이밍에 기장품 지갑 주시는 거예요? 못 찾았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. 아, 이 금액은 제가 비밀을 하고 제가 천 원짜리 한 장 들어갔어요. 조그맣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. 왜? 랜덤 박스는 뭐가 들어갈지 모르는 거니까 너가 들어갈래? 오늘 랜덤 박스 3개를 만들어봤는데 이걸 어떻게 팬들한테 나눠주죠? 박준영 선수? 김현민 이제 이름으로 이제 삼행시를 이제 잘 지어주신 분께 랜덤 박스로 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. 네. 당첨 여부는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당첨 여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트는 뭘까요? 정답은? 제가 저번에 그 유튜브 공약으로 연세대학교 유니폼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없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잘 찾아보다가 청소년 대표팀 때 입었던 유니폼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또 5번이어가지고 공약을 약속 지키려고 이렇게 좀 다른 유니폼을 갖고 오게 되었는데 받고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
제가 지금 유니폼을 상자에 담았는데요.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정답을 맞춰주시는 한 분께 직접 추첨을 통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